Set to secure power here. Be set to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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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설정되어 있다. The new product is set to hit stores next week. The new product, 그 신제품은 is set to hit stores next week. 다음 주 출시 예정이다. Hit stores, 출시되다 라는 뜻입니다. Hit stores, 그래서 is set to hit stores, is set to hit stores, 출시될 예정이다. 그다음에 be set to도 알아둬야겠죠 be set to 뭐뭐 뭐. 뭐뭐 뭐, 뭐 한다고 말되어지다. 그래서 뭐뭐 뭐 한다고 한다. He is said to be coming next month. 그는 다음 달 온다고 한다. He is said to be coming next month. 자, be set to 뭐뭐 뭐. 뭐뭐 뭐, 뭐 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다음에 be set to 뭐뭐 뭐. 뭐뭐 뭐, 뭐 한다고 한다.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secure 안전한 동사로 안전하게 하다. 그래서 뭐뭐를 확보하다 란 뜻으로도 쓰이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뭐를 확보하다. He secured wide spread support. 폭넓은 지지를 secured. 안전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확보해 놨다 란 뜻이죠. 폭넓은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He secured wide spread support among the party's senior members. 당 원로 의원들 사이에서요. 자, 그래서 secure 그러면 안전한, 안전하게 하다. 그래서 어떤 것을 확보하다 란 뜻으로 쓰이는 거요. 권력을 확보할 예정인 것입니다. 즉, 권력 확보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밑에 set은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서 분사 구문이고요. 앞에 나온 동작의 계속이나 결과 또는 부연 설명. set o secure power here. 권력 확보를 목전에 둔 것입니다. for a groundbreaking third term. groundbreaking, 기공, 기공식, 착공, 착공식. 형용사로 기공식의, 그래서 획기적인. 자, 그래서 획기적인 삼선 집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